안녕하세요. 토둥이 다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제가 오늘 토둥이 다육 사장님께서요. 아이고, 영상을 찍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못 찍으셔가지고 제가 온 김에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입문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유튜브 하셔서 처음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찍다 보면 또 잘 찍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그렇고 매일 물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분갈이하고 하초관리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시다 보면은 사장님이 굉장히 빨리 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함께 담아 봅니다.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잘 하실 거예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자, 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너무 많이 떨려서요. 네.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혼자는 말 진짜 잘하는데 네. 갑자기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하고 처음 마주치는 것 같아서요. 설레이기도 하고요.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요. 이게 처음에 그래요. 근데 네. 두 번째 되면 괜찮아져요. 네. 저도 덜덜덜덜 떨려갖고 처음에는 네. 종이에다 써놓고 읽었어요. 네. 이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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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네, 인사드리는 게. 네. 아유, 이렇게 작품도 멋있고 이렇게 잘하시고 하시는데 빨리 이렇게 새로 물건 저한테 제가 진짜 가깝게 있으면 이렇게 자주 와서 담아드리고 하는데 저도 아침에 밥 먹고 9시 돼서 밥 먹고 나와가지고 오면 있죠. 집에 들어가면 해 꼴딱 져서 6, 7시. 길이 그렇게 막혀요. 제가 오는데. 그쪽으로 이사 갈까요? 길이 한 2시간씩 막혀가지고. 그리고 오다 보면은 여기 와서 또 이제 또 찍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지금 이 시간이잖아요. 부산이 3시 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가니까 사장님이 빨리 배우셔갖고 좋은 정보를 빨리 네. 이렇게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우스님 도움으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 담으니까 지금 손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많이 봐주시고요. 목소리도 지금 힘이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옆에서 하우스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더 그러네요. 네. 이것도 한번 실제로 이제 해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서 네. 이제 하시고 네. 이제 분갈이도 많이 해 주시고 네. 이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겨울에 관리하는 네.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초보분들은 굉장히 좀 관리하는 게 어려운데 예, 예. 요런 하우스하고 또 베란다하고 조금 관리가 또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판매 영상 이런 게 아니고 좀 관리하고 병충해 오고 뭐 이런 거 관리 여러 가지로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럴게요. 사장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런 정보를 좀 받고 싶거든요. 예, 예. 저도 같이 공유하고 애 많이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주로 이제 네. 파시는 건 흙이잖아요. 그러죠. 예, 토둥이 흙이고 네. 또 올해 마음고생도 방송 출연도 하셔가지고 또 저기 하시고 해서 봄에 또 저도 이렇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진짜 우여곡절도 많았죠 올해. 네, 맞아요. 진짜 말 못할 사연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정말로 이거 흙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써보시고 너무 좋고 또 재사용하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사장님이 용기를 얻고서 이렇게 하십니다. 많이 내년에도 사랑해 주시고요. 또 좋은 사장님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셔서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하시고 하세요. 사장님 나 네. 이거 하면서 질문이 딱 생겼어요. 네네. 제 천사의 나팔 제 입장이 왜 저래요? 천국의 계단. 천국의 추워서 계단. 그래요. 제가 여기 매장은요. 네. 그 다육이는 더운 거보다 추워야 좀 애들이 선선하게 자라야 병충해를 안 먹거든요. 예. 근데 저 천국의 계단은요, 솔직히 말해서 관엽과예요. 아~ 관엽이 온도는 최하 10도까지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5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예. 키울 때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죽은 거는 아니고요. 예. 잎은 살았는데 여기서 온도가 예. 더 내려가면 네.
이제 정말 죽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우스님 키우시는 분들이 저거 네. 보시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런 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네, 그럴게요. 알죠? 예. 좋은 거보다도 저런 네네. 거. 예. 그 다음에 요거 아도데스. 네. 아직 덜 피웠어요. 활짝 예. 더 피워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서서히 깨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들겠죠? 이름 봄이 돼야 만개를 네.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런 거 사장님. 예, 예. 하시면서 저런 정보도 좀 주시고. 네. 또, 추위에 또 그렇게 되는 거. 네. 사장님 이것도 추워서 지금 이렇게 됐나요? 이거? 아니요, 이거요. 네. 추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밖에다가 내놓고 들여놓질 않았어요. 내내 그래서 입었네요. 얼었다가 풀려서. 이런 거 사장님, 이런 게 우리한테는 정보가 네네, 좋은 네네. 거예요. 사장님이 보시기는 그렇지만 네. 얼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들여 나갔고 네. 이게 이제 하엽이 다 지면. 네. 새 순이 거기서 올라와요. 아, 이게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일부러 네. 지금 약간 그늘에다가 냅뒀어요. 근데 사장님, 이거 제가 질문 안 했으면 이거 안 그렇죠.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쁜 것만 보여드리려고 애쓰겠죠. 이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 아, 냉해 네. 있고, 이렇게 네. 됐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네, 네. 이거 밖에서 으른 거 해동 다 돼서 들여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바로 들여놓은 게 아니라? 아니요. 바로 들어와서요. 무조건 그늘이요. 그늘? 그늘에서 아. 따뜻한 데다 녹으면 녹아요. 아. 따뜻한 데다 냅두면. 그러니까 네. 그늘에다가 냅둬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밖에서 얼었으면은 네. 선선한데 시원한데 자동해동되게 해서 예, 예. 들어오라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이런 거가 필요해요. 이런 정보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그쵸? 배울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키우시다가 아, 병충해가 왔다. 이거는 네. 무슨 병충해예요. 이런 네. 약을 쳐주세요. 네. 이렇게 관리해주세요. 얼었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얼은 건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다. 이런 거요. 이런 정보들.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초보자나 이제 이 다육이 입문해서 키우는 사람들은 네. 이런 거가 가장 난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건 왜 이렇게 병이 드는지 이런 네. 것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요. 네. 꼭 그런 거 정보, 좋은 정보 함께 네. 공유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유튜브 첫 인사가 길어졌어요. 저는 다육TV 하우스님이 오시면 너무 좋은데 네. 매번 정말 와달라고 멀어요, 부탁하기가 너무, 예.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요 아이는 집시하고 많이 닮았는데요. 초연이라는 다육이고요. 아, 다음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 여러분들 그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장님. 네. 다음 영상 빨리 올려 주실 거죠? 아, 네. 약속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감사합니다. 토둥이 다육입니다. 네.